네, 안녕하세요. 민간드립 작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성수동 블랙마스크님 되세요? 네, 맞습니다. 네네. 아,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별명이 왜 성수동 블랙마스크인가요? 대회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쓰고 나가 버릇해가지고요. 아, 파트너 분은 금호동 임꺽정이라고 되는데. 임꺽정처럼 생겼어요. 생긴 게 임꺽정처럼 생겼고, 아, 생긴 게. 본인을 보면 약간 못 참는 성격이라서, 뭐 인아웃 시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뭐 인인데 아웃이라고 우긴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잘못 참는 성격이라서. 보니까 유튜버들의 실제 실력을 체감해보고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체감을 할 정도의 실력이 되시나요? 저희는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요. 변두리콩님은 저기 변두리로 보내버리고, 비민사님은 살좀 빼드리려고 신청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어떤 의미죠? 거기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렇다고 말이죠. 저희는 뭐 자신 있어가지고 신청을 한 거거든요. 합은 저희가 더잘 맞는 것 같다고 그러던데, 저희가 이제 합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저희는 이제 D조부터 A조까지 이렇게 계속 올라간 케이스거든요. 아, 같이 올라갔군요. 변두리콩님의 발작 버튼이 좀 있었어요. 사연에 보니까. 솔직히 이용재 선수한테 한 점도 못 내고 지는 거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두리콩님이 잠이 좀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좀 해석을 좀 해주시겠어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그 영상 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지 않을까 했는데 그 얘기를 그냥 제가 대표해서 꺼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럼 변두리콩님 요즘에 준작한 우승하고 그러던데. 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력이 안 된다면 우승을 하기 힘들 텐데. 좀 방심은 안 하려고요, 그래서. 아, 방심만 안 하면 이길 자신이 있다. 그렇죠. 저 오늘 이발했습니다. 저는 오늘 안경 쓰고 왔습니다. 새로운 마음 가짐과 저도 이제 초심을 잃지 말자는. 근데 지난번 경기를 보면은 이발이 이 정도로 안 될 것 같은데. 삭발해야 되나요? 삭발해야 되는데. 아니, 괜히 그런 공약 걸면은 위험하니까. 아, 근데 저희가 3화 올라갔잖아요. 갑자기 이메일 폭주하더라? 맞아요. 이메일 창에. 시조 참가 신청합니다. 시조 참가 신청합니다. 시조 참가 신청합니다. 형, 중간에 초심도 있어요. 아니, 할것 같아. 댓글에 이거 라켓 기부 프로젝트인가요? 그 빅터 과장이 그때 얼굴 썩었고. 자, 오늘 저 민턴 트립 드디어 4화입니다. 편파 판정과 편파 해설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오셨는데, 자, 이동성 코치님. 저희 덕곡 체육관을 무료로 대관을 해주고 계십니다. 무료? 맞습니까? 얘기 된 거예요? 몰라요. 아, 지금 하셨네요. 지금 하셨네요. 예. 아, 그리고 윤지영 코치님 나오셨어요. 명해설이죠. 아,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해설 얘기가 제일 많아요. 아, 진짜. 예. 아, 그때 두 분이 첫화 나왔을 때, 아, 해설은 절대 빼지 마라.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해설을 넣을까 말까 막 이랬다가 그냥, 했거든요. 아, 예. 한번 해주세요 했는데, 이게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해설은 이제 꼭 갑니다. 네. 자, 그리고, 아, 빅터. 빅터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여섯 자루가 다 나가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빅터 측에서 저는 라켓을 더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럴 거면 제대로 하셔라.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동기부여가 더 되네요. 절대 지면 안 되겠다는 그 부담감이. 빠밤. 자, 이 라켓으로 말하자면, 빅터, 우리가 후원받는 곳이 빅터 IND거든요, 지금. 네네. 빅터 IND에서 첫 수입을 이번에 하는데, 이게 아우라. 네? 아, 육아. 예? 네? 육아? 육아 2 프로요? 아우라가 뿜뿜한데, 육아 2 프로. 이거는 그 전에 있었던 라켓 뭐지? 아산 세티와 라켓 있었지? 네, 맞습니다. 네. 그 라켓보다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비싼 겁니다. 그리고 누가 소장했지? 이거 리지지아 선수. 리지지아 선수. 단식 선수. 네. 지금 제일 잘하는 선수인데. 그리고 빅터 IND에서 첫 수입하는 저 요 라켓으로 이번에 걸고 할 건데, 진짜 이번에 이거 진짜 한 자루도 안 뺏긴다. 진짜 좀 제대로 합시다, 형님. 진짜 저희. 진짜 제대로 정 차려야 돼, 진짜 이제. 아, 그리고 네. BIO 성형외과. 혹시 보이십니까? 여기 네. 네, 보이실 건데. 자, BIO 성형외과에서 왜 저희 갑자기 뭐 협찬과 후원을 해주셨냐? 네. 자, BIO 성형외과 원장님이 신용호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신용호 원장님이 A조야. 맞아요. 진짜 잘하세요. 네. A조 우승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원장님이 너희들 한번 제대로 해봐라. 그래서 후원을 해주셨어요. 판을 깔아주신 거죠. 네. 네. 근데 이분이 배드민턴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남달라요. 네.
그리고 매년 가시나? 그 봉사활동을 진짜 많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나라 가서 무료 그 성형 좀 이렇게 힘든 분들 뭐 성형 있잖아요. 성형 많이 해주고 저희가 사진을 좀 올려드릴게요. 이분이 되게 좋은 일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물론 맞아요. 저희한테 후원해 주셔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아 그리고 아 이거는 진짜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자 유니콕의 온라인 클래스 저희한테 패배하는 팀한테는 이제 이걸 드리거든요. 이번에 또 저희가 또 윤준 코치님을 잘 구워 삶아서 네. 구독하시는 분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두 분께 두 분이에요? 두 분께 그렇게 많이요? 한 명 아니었어요? 아 근데 두 명 해야죠. 야, 두 분께 유니콕의 온라인 클래스 저희 세 명 저희 두 명이 다 여기 출연하거든요. 되게 내용이 좋아요. 그래서 요거 두 분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원래 진 팀한테는 이걸 주는 건데 아직 주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꺼낼 줄 알았어 이거를 이겨가지고. 아, 반짝반짝해. 새거 새거. 상대 팀은 좀 무서워. 닉네임이 좀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블랙 마스크. 이 사람이 겁니까? 마스크를 안 벗는데. 힘들지도 않아 봐. 오늘도 저, 그러면 그렇게 할까요? 아마 아니 우리한테 지면 마스크 벗는 거 할까? 괜찮은데요? 지면 네, 마스크 네, 벗는 네, 거야. 한번 네. 물어보자고. 네. 그리고 더 무서워. 임꺽정. 네? 임꺽정이요? 금호동 임꺽정. 자, 임꺽정이 백정은 사람도 아니란 말이오. 아 몰라? 아, 나만 아나? 편집될 것 같은데. 편집 제가 해요. 아 좀 백민턴님 살 좀 빼드리려고 신청했습니다. 미쳤네. 나를 살 빼? 그리고 너 뭐야? 이용대 선수한테 한 점도 못 낸 적 있어 너? 옛날 언더플레이에서? 저 15-0으로 이겼습니다. 그거 지는 거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당장 만나야겠습니다. 이거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들으면 참아. 아 진짜 오늘 저 불꽃 스매시로 네. 저번에 우리 스매시 대결 졌잖아. 네. 이번 좀 제대로 가자. 오늘 네 피디님 작가님 오셨나요? 네 와 아니 뭐 아 허공에다 대고 하니까 네. 오셨다고요? 아, 들어오라고 하시죠. 만나보라고 하시죠. 네. 아, 저 사람들이야? 오, 지금 뭐야? 야, 비주얼 뭐야? 아, 한 명, 뭐야? 아, 진짜 선적이 왔어. 마스크 진짜네. 누가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개인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동 블랙 마스크라고 하고요. 열심히 치겠습니다. 블랙 마스크님, 혹시 마스크를 벗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거 약간 징크스 같은 건데 그냥 대회 나갈 때 마스크 쓰고 나가 버릇 해가지고 조금 마스크를 벗는 게 이제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마스크 잘 보니까 메쉬 소재가 네. 뭐 다 보이는데 이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 평상시에 벗으세요? 그 일할 때도 잘 안 벗긴 합니다. 그럼 잘 때는? 잘 때는 벗죠. 아, 벗고요. 아, 예. 네. 사람도 아니란 말이오. 송님, 저 모르고 쏘? 아, 제가 아마 더 어릴 때. 아, 어리다고요? 네. 98년생. 네. 아, 98년생 몇 살이야? 나이가 네. 저랑 네. 10살 차이. 20대시네요. 20대라고요? 막내인데 무슨 형님이에요? 여기서 제일 형님! 저 모르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성수동 임꺽정이라고 하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털이 많아서 네, 그런 닉네임으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저희한테 두 분 혹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 오늘 근데 야근을 하고 와가지고 밑밥 냄새가 있는 거 같네요. 밑밥 제대로. 저희는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죠? 네, 저희는. 아, 우리는 지금이 네. 야근이야. 네. 자 그러면 진짜 시작해볼까요? 예. 아 근데 혹시 저희한테 지시면 네. 혹시 얼굴 공개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집에 가면서 이렇게 벗으면서 가시는 거? 그렇게 가면서 네. 이벤트로 한번 쓱 네. 웃으시면서 가시는 거 우리가 꼭 이겨야겠다 우리가. 다시 최초 공개합니다. 블랙 네. 마스크 진짜 얼굴. 자 시작하시죠. 가시죠. 네. 오랜만입니다. 다시 만나게 됐네요. 아. 근데 이제 벌써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세 번을 졌단 말이죠. 오늘은 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아 어떤 관전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미스가 너무 많지 않았어요? 실수가. 범실을 좀 줄이고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풀릴 땐 플레이하고 또 안정적으로 가져갈 때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이런 플레이를 좀 약간 완급적으로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변두리한테 하나 전수해 준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변두리가 너무 강력한 스매시만 때리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뒤로 딱 물러섰을 때 받기가 좀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매싱 안에서도 좀 코스와 강약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 직구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슬라이더도 섞어가면서 그런 부분을 좀 요구를 했고, 강이라는 거는 사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좀 나와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전에는 상대방을 뭐 코스로 흔들든. 네. 그리고 지금 변두리랑 빅민턴님이 거의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일 거예요. 맞아요.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만은 좀 정말로 멋진 경기를 해주길 저희도 기대하고 있고 아마 이 민턴티를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제 체육관에서 하고 있지만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아, 오늘만큼은. 오늘 지금 상대편 분들 이제 임걱정님이랑 블랙마스크님 두 분이서 지금 몸을 풀고 있는데 좀 어때 보이시나요? 4년 되신 분은 일단 그립감은 좋지 않아요. 일단 한 면으로 치고 계세요. 나쁘시죠? 저분은 이제 사이드 라인을 좀 뺀다거나 약간 좀 깊이 있게 주면 스윙이 조금 힘들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덩치가 있으셔가지고 임국정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타구 범위가 좁을 것 같아요. 엄청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립이 일단 양면 그립을 못하는 상태에서.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이제 작전이다. 첫 번째는 범위를 좀 줄이자. 저번 경기 때도 우리 또 유니콕 해설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좀 볼이 좀 루즈하게 온다. 그럼 과감하게 좀 밀고 들어가고 너무 압박감에 들고 자꾸 이제 볼 처리가 너무 빠르다. 상대 리듬이 너무 빨라. 그럼 완급 조절을 하면서 좀 늦춰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잘 완급 조절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이랑 다르게 저는 좀 요번에 조금 더 자신 있는 플레이로 내가 막 해볼 거야. 전에는 너 뒤에 약간 숨었거든 내가. 근데 영상 세 편을 보면서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자신감 있게 유철이 그냥 너무 유철이 믿지 말고 한번 내가 좀 자신감 있게 해보자. 아 저는 뭐 별다른 거 없고요. 지난주에 저랑 같이 운동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턴님은 한 방에 끝내겠다는 욕심보다는 유리한 상황에서는 계속 그걸 유지하면 어쨌든 찬스가 오니까. 맞는 말. 네 맞아요. 그리고 변두리는 완급 조절. 스매싱 강하게만 칠라 하지 말고 그리고 너가 극복해야 되는 그 산이 바로 그 약하게 치는 볼 어떻게 날카롭게 갈 수 있냐. 그런 부분을 한번 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저희가 첫날에 이 정수판 넘기는 거 애를 좀 먹었는데 익숙해지니까 정수판이 바뀌었어요. 전자로. 자 이제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빅변 브라더스. 자 소개합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과장님 얼굴 썩었어 지금. 자 상대팀이죠. 자 성수동 블랙마스크님 소개합니다. 자, 그 옆에 계신 파트너분이에요. 금호동 임걱정님입니다. 오히려 임걱정님이 조금 소심하시네요. 저희 리시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형이나 저한테 트레이닝 받은 내용을 얼만큼 구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지면은 여론도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이제. 맞아요. 네, 이제 진짜 보여줘야 돼요. 네. 지금 막 초신 분들이 라켓 받으러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막 문방구 라켓 쓰고 있는데 라켓 바꾸러 여기 참석한다고. 그런 댓글 있어요. 네, 그런 댓글 있더라고요. 블랙마스크의 서비스로 경기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지켜보시죠. 1점. 형, 이거 잘 챙겨야 돼요. 자, 우리 빅비언님. 전체 한 점 앞서갑니다. 저런 실수하면 안 돼요. 아, 안 돼, 안 돼. 아. 언더가 너무 쉽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언더를 해야 되고, 저렇게 깊이 있게 올려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스매시 애들 100% 다 힘을 발휘 못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런 언더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후속 수기 할 때도 좀 점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형, 집중해야 된다니까요. 인터넷 서비스에. 와, 지금 변두리님 두 번째 실수예요. 조금 무거운 느낌인데요, 변두리님? 너무 예리하게 볼 처리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또 저거예요. 한 방에 끝내려고 하는 거. 아, 저 방금 거는 나올 필요가 없었죠. 그렇죠. 네. 뒤에 변두리한테 넘겼어도 충분히 됐을 텐데. 오, 좋습니다. 어, 예, 플레이 좋았어요. 안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아, 이거죠. 왕소리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거는 빅민턴님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후속 동작이 굉장히 늦네요. 2차 동작이 너무 늦어요. 아, 근데 그건 뭐 저희가 이해해야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크니까. 제가 트레이닝 시키겠습니다. 아, 네. 좀 더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아요. 오, 오케이. 오. 그렇죠. 강력적으로 했어요. 아니 방금 전에 우리 마스크님 용서비스 넣고서 뒤로 못 받아놨거든요. 근데 처음에도 그랬어요. 근데 저런 부분은 이 마스크님이 고칠 필요가 있어요. 용서비스 했다면은 동점입니다. 동점입니다. 4대 4. 자 신중하게. 볼 처리가 좀 애매했어요. 그렇죠.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오늘은 좀 강력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드바이스한 내용을 좀 적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두 분이서.
네. 아, 좋습니다. 임꺽정님 방금 우리 빅민턴님 포인트 쪽으로 중간볼 걸었는데 포인트 쪽으로 중간볼 걸 때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조금만 뜨면 바로 지금처럼 실점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눌러놓고 나면 백쪽을 공략하거나 해야 됩니다. 맞아요. 저런 실수를 보고 우리 그 동호인 초신분들이 희망을 갖고서 신청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아, 잘 나온 플레이. 자, 지금 블랙마스크님 서비스가 살짝 불안해요. 롱 서비스 두 번에 서비스와 숏 서비스가 떴거든요. 이 부분을 잘 공략하면은 오늘 좋은 경기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제 말을 들었나요? 살짝. 지금 자, 넉폭의 자랑. 오, 손목 좋은데요? 아, 불식이 제대로 나왔네. 제가 지금 너무 짧아요. 그렇죠? 그렇지. 아, 나이스. 아, 플레이 좋았습니다. 지금 초반에 8대 7 정도 양상을 보니까 어떻게 흘러갈 것 같아요? 아, 저는 빅민턴입니다. 저는 빅민턴 단둘이가 조금만 집중하면 월사이드하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렇습니다. 아, 좋은 수비를 끝까지 집중해 압박해가지고 우리 블랙마스크님이 좋은 포인트로 1점을 가져갑니다. 아, 점수도 좋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이고, 앞사람도 들어오고. 이 플레이는 사실 진 겁니다. 네, 맞아요. 이긴 게 아니에요. 네, 맞아요. 살짝 변두리 콕이 센스 있게 좀 점수를 따냈네요. 그래도. 그렇죠. 네. 나버렸죠. 오늘 경기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리 빅민턴 변두리가 좀 더 우세해요, 실력이. 그래서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원사이드하게 팍 끝내야 돼요. 그래서 빠른 처리. 네. 우리 꺽정님 그립이 너무 불안해요. 아, 근데, 오. 안정적으로 놨어야죠. 오늘 변두리 플레이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변두리가 괜찮아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실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좀 빠른 템포를 이해한 것 같아요. 변두리님. 훈련을 제대로 시킨 것 같아요. 11대 9로 빅변이 앞서갑니다. 자, 앞사람 흐름에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좋았어요. 이것도 빅민턴님 클리어 칠 볼이 아니었는데 변두리가 앞에서 잘 만들어서 올린 공을 클리어 친 게 아니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또 했는데. 그리고 아, 스윗이 네, 너무 좋았어요. 오, 나이스 한 거. 오, 코스 좋았어요. 제가 볼 때는 변두리가 오늘 좀 이를 갈고 나온 것 같아요. 오늘 플레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좋네요. 맞아요. 지금 여기 붙어있어요, 지금. 앞사람. 그렇죠. 아, 이거는 상대의 행운의 점수이긴 하지만 변두리를 좀 칭찬하고 싶은 게 빠른 푸시, 압박 이런 거는 그렇죠. 지금까지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었거든요. 전율 압박도 이번에 네. 잘했죠. 딱 들고 좋아요. 뒤에 빼놓고 물러내야 돼. 아이고. 진짜 앞에 커트 쓰고 나서도 될 텐데. 야, 이거 빅민턴님 악플 좀 더 달리겠는데요, 이거? 아, 이번 경기. 악플 달려도 상처 입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고 코트 체인지.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여기 와. 엎드려.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제게 찍어주세요, 이거. 진짜 많았어. 아, 왜 이렇게 부담되지? 아, 이게 세 번, 네 번째 지려고. 아, 네 번째 지면 안 되지만. 아, 부드럽게 네트 앞에 해피놓고 커트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자꾸 온도가 이렇게 많아? 그걸 벌써 지금 아홉 몇 개. 저는 오늘 어드바이스는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어드바이스 할 내용이 없었어. 너무 잘하고 있고, 빅미터는 좀 실수 줄이면 될 것 같고, 실수만 좀 줄이면 될 것 같고, 지금 저 빅터 과장님 얼굴 한번 딱 보시고. 지금 상의한다, 이제. 그만할까? 이제 그만두자. 협찬 끝. 유처리는 지금처럼 하면 되고, 빅미터는 조금만 집중해서. 네, 천천히. 체력적으로 좀 소진되잖아. 그러면은, 보면은, 전체적으로 스윙이 커져요.
수익을 좀 줄이려고 해야 돼. 그 내 탑에서 막 그 실수하고 이런 것들도 지치면은 수익이 커져. 평소에 레슨할 때 그런 어떤 자꾸 컴팩트한 수익이 안 나와. 그리고 임걱정님이 그립이 불안해요. 한 눈으로 쳐.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드라이브를 하면 몸쪽 승부보다는 바깥쪽으로 해봐. 뭐 할 수 없어. 저분한테 여기다 주면 안 돼. 여기다만 주면 답 없어. 그 몸쪽으로 공격보다는 바깥쪽으로 공격. 아 제대로 편파다. 가자. 가자. 아 이거 안 했잖아 이거 하고 가야지. 오래 해야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아래로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주제 하나도 될 실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집중을 해서 넘기기만 해도 우리가 우위이기 때문에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경기를 지금 어렵게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백민턴님은 이 스트로크 이런 거를 너무 단단하게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안정감을 채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 이렇게 이런 플레이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 무리하지 말고 인공관을 톡톡 저건 언제 나오는 플레이냐면 뒤에 있는 파트너를 못 믿었을 때 하는 플레이죠. 오 넘어왔어요. 사실 방금 변두리의 스매싱은 제가 알려준 거를 한번 쓰긴 했는데 그렇게 좋게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시도를 했네요. 그래도. 슬라이더성 스매싱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가운데 쪽으로 서브 시트를 공략하는 사람이라면 네. 변두리님이 조금만 더 뒤쪽으로 포지션을 이동했으면 좋겠어요. 오, 방금 블랙마스크님의 굉장히 좋은 플레이 나왔습니다. 사이드를 빈 곳을 보고 빼는 플레이. 아웃인가요? 윤종 코치님 저번부터 이렇게 뭔가 VR 같은 거 이렇게 하시는데 네, 아웃이라고 합니다. 아, 안 돼, 안 됐어. 아~ 무슨 부분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아, 너무 낮게 깔린 스트로크였고, 네네. 또 너무 불안한 감이 네네. 있어 보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조금 안정감 있게 좀 끌고 왔으면 좋겠어요. 실수를 하지 않으면 충분히 실력적으로. 나이스! 변두리 코기 방금 굉장히 좋은 플레이로 라켓을 들고서 길목을 차단하는 플레이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도 시소 경기가 나오네요. 역시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안정감 있게 안 돼. 안정감 있게. 저렇게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나보다 좀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는 좀 안정감 있는 플레이 해야 되는데 좀 무리한 플레이를 계속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과감하게 공격적인 시도는 좋았지만 지금 현재 점수에서는 맞아요. 저런 예. 플레이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플레이가 나와야죠. 절대 무리한 플레이만 안 하면은 충분히 이렇게 지금 잘 그렇죠. 안정감 있게. 자, 드롭도 아, 좋아요. 드롭도 좋아요. 너무 짧게 놀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안정감 있게 천천히. 그렇지 먹어요. 커트 좋고 천천히. 어 나이스. 좋아요. 안정감 있게. 그렇지. 빅. 나이스 목. 좋아요. 천천히. 아! 코스를 너무 잘 때렸어요. 가운데로. 저런 코스는 동호인분들이 좀 많이 공략하면 좋은 코스인 그렇지. 것 같습니다. 사이드로만 하지 말고 직선에 있는 사람의 가운데. 근데 주의할 점이 그게 너무 대각선으로 살짝만 이동되면 역습당하기 좋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 코스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임걱정님이 중간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그립이 불안해서 사이드 쪽으로 뺐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슷해도 둘은 이제 부담이 있을 거예요, 심적으로. 그렇죠. 지금 빅민턴 변두리님의 플레이를 보면은 지금 제가 쫓기고 있다 했잖아요. 두 분은 이제 강한 거밖에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쫓기니까 세게만 때리는 거야. 마음이 급해져. 네, 여기서 잘하는 사람은 강한 것과 약한 걸 섞을 수 있는데 이 두 분이 그런 걸 잘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또 완급적으로 필요해요. 네, 완급적으로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저희 안용으로. 급해지면 안 돼. 그렇지, 안정적으로. 공격은 무리해. 그렇지, 앉아. 천천히. 그렇죠. 이런 플레이를 하나씩 초반부터 했었어야 됐어요. 왜 계속 무리한 플레이를 해서 점수를 같이 올리냐고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 지금 있어? 큰일 났네. 그렇지, 안정적으로. 그렇죠. 잘 끌었어요. 그렇죠. 변두리님이 지금 커트로 잘 끊었는데 네. 또 쌌어요. 네, 김선님이 큰 거 쌌네요. 이번에도 하도 많이 쌓다 보니까 안정감 있게 그렇죠. 커트 좋았어요. 그
급해지면 안 돼. 급해지면 안 돼. 급해지면 안 돼. 자, 지금 22대 19란 말이죠. 네. 여기서부터는 누가 이길지 모르는 경기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네, 여기서는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가 아니라 진짜 이 기세 그리고 플레이 양상 멘탈 또 멘탈 뭐 행운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포함돼가지고 뭘 보여줄 수 있는 점수는 넘어왔어요. 이제 경기 완전 막판 후반부기 때문에 얼만큼 누가 더 집중을 하느냐, 얼만큼 누가 더 실수하지 않을 볼에서 실수를 하느냐, 이것이 경기를 판단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자체가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변두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빅뮤터님이 실수를 한다고 해서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파트너랑 같이 한다고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아, 안 됩니다. 자,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기도하고 있는 유니콘 해설위원님. 그렇지! 아, 저는 대놓고 평가를 갑니다. 22대 23, 이 경기도 진짜 한치 앞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포인트. 이번 포인트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 빅터 사장님 표정은 보시겠어요? 빅터 과장님. 아, 우리 빅터 과장님. 무리하지 않게, 무리하지 않게. 아, 또. 항상 강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저기서 저렇게 강을 추구하니까 똥을 싸는 거예요. 똥칠만 해야 되는데. 똥칠. 터치만 해야 되는데. 저는 할 말이 없네요. 왜 이렇게 자꾸 강을 추구하냔 말이에요. 제가 사실은 그 난타치고 거 보고 나서 변두리한테 아, 오늘은 이길 것 같다. 또 좀 쉽게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들이 좀 불안하니까. 아, 정말 질 줄 몰랐습니다. 저 진짜 예상 밖이에요. 너무 충격이에요. 충격이. 이 현장에 있는 이 스태프들이 다 충격에 휩싸였어요, 지금. 저 50명의 작가님들, 저기, 밤늦게까지. 저기, 방송객분들. 방송객분들까지 충격에 휩싸였어요. 네. 제가 만약 메인 PD라면 이 경기는 편집해요. 아예 안 내보내요, 제가. 너무 아쉽네요. 아, 야, 이거 완전 라켓 맛집 됐다. 큰일 났다. 100%. 아, 씨, 망했다,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는 드리는데 저는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지 마세요. 두 분이 그 더 잘 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좀 봐준 느낌이 살짝 없잖아 있었거든요. 아 이렇게 할까? 봐줘가지고 라켓 계속 주는 거야. 우울하다 씨. 지금 사실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지금 오늘 또 얼마 전에 또 세 번에 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힘이 초심 때 대회도 나간 것처럼 힘이 너무 들어가는 거야. 준사랑 하는 것보다 더 떨리는. 거기다가 우리 그 계속 텐션도 올리고 뭔가 밥 붙어주고 그래서 그걸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거보다 실수도 다 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멘붕이 오는 거야. 속도를 올렸더니 또 실수가 생겼어. 소감 한 말씀.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아 우리 빅부족이네. 아 빅부족이네. 100kg 넘으시죠? 네. 아, 그럼 라켓은 충분히 타가실 수 있는 조건이 됐네. 저는 파트너 형님과. 이제 디저 때부터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막 삐져댔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서 참가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우리 뻔한 질문이긴 한데 다음 참가자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일단 빅민턴 형님이 앞으로 실수가 많으니까 앞에다 많이 붙이시고요. 이런 형님 스매싱이 세시니까 띄워주지 마시고 그럼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법을 말하시네. 또 라켓 하는 방법이 무슨 약간 족보네. 솔직히 좀 떨렸죠. 많이 떨리시죠. 아, 근데 그러니까 떨리고 근데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떨리는 거야. 지금 세 번, 네 번 짓고 생각하니까. 과장님 죄송해요. 다시 여기. 빅터의 IND에서 첫 수입하는 거예요. 이번이. 그래서 아마 첫 수입하는 거를 받으실 거예요. 마스크 반만 보여주시는 건 안 되죠?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5화는 진짜 이긴다. 댓글 이벤트 있습니다. 자, 두 분 24만 9천원짜리 평생 무료 이용권이고요. 이거 저희 같이 찍은 건데 두 명 추첨해서 유니콕의 온라인 클래스 이거 미쳤습니다. 자,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